도내 31개 시군 상인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기반을 튼튼히 지키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날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지고 각 지역의 마스코트와 함께 등장하는 상인들. 시장의 활기를 그대로 옮겨온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도내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경기도 상인 여러분들께서 상인회를 맞이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또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들을 값싸고 또 인간미 넘치게 제공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이런 날로 기억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도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늘렸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대폭 늘리지 않았습니다. 2.8% 늘리겠다고 합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증가율은 6.9%입니다. 기념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 김한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김원중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과 도내 3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전한 시장, 믿음을 주는 시장, 친절하고 청결한 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비전도 선포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과 감사패 수여, 상인 동아리 장기 자랑과 축하 공연 등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